수원지검의 사건 조작 얘기는 어쨌든 그 당사자가 한 얘기인데 교도관들이 수감자 한 명 한 명을 각자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최소 3명의 수감자,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화영 부지사 3명이 검사실 앞방에 창고라고 쓰여진 실제로는 회의실, 표시는 창고로 되어 있는 방에 들어가서 술판을 벌이고 허위진술 모의를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면 그날 같은 시간에 이 세 명의 피의자, 수감자를 어느 검사실에서 소환을 했는지 교도소 구치소에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검찰청에서 원래 공범들은 접촉 금지인데 검찰청에서 그 공범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 모의를 하고 술판을 벌이고 했다고 하는 것은 검사의 승인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도관들도 사실 매우 억울할 수 있는 일인데 교도관들이 지시 없이 이런 일을 했다면 이거는 정말 실형을 받아 마땅한 중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담당 교도관들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검찰이 이 점을 지금 밝혀야 합니다. 뭐 황당무계하다 이런 말로 할 게 아니고 CCTV, 출정 기록, 또 뭐 소환된 기록, 담당 교도관들의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하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검찰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교도관 38명, 전원과 김 전 회장 등 상방울 관계자, 그리고 조사에 입회했던 이 전 부지사 변호인까지 확인했는데 음주나 진술 조작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술은커녕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30일은 이 대표에게 보고했던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이미 확보된 뒤였는데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신은 진술 조작 목적보다는 원하는 진술을 확보한 데 대한 일종의 축하 파티를 열었던 것 같다며 회유는 술자리 이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이화영 진술 조작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청사 내 CCTV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여서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뉴스만 보고 넘기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 중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약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4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빈 이 종목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 많은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화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유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